이번 주는 모두가 알다시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주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런 말씀 해주셨죠.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다. 좋은 정치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걸 텐데요.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인생책책 책비싸움 책수액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돌아오는 인생책방 첫 번째 코너는 아는 척 책방입니다. 오늘 어떤 책인가요? 오늘은 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읽으면 오 이거 괜찮은데? 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진로를 좀 못 잡고 있을 네네. 때 읽으면 참 좋은 책입니다. 오, 얼른 소개 좀 해줘요. 네. 뭐예요? 아, 진로를 네, 아직 진로를 못 잡고 계시죠? 진로를 못 정했어요, 지금. 네. 네. 이 독일 작가가 쓴 책인데요. 네네. 곰스크로 가는 기차라는 책입니다. 이거 희미하게 생각나는 게 MBC 왜 단막극 그 베스트 극장에서 이 주제로 된 거 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기억나요. 곰스크가 그쵸? 뭐지 하고 굉장히 곰스크. 궁금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이 곰스크로 가는 기차는 네. 1990년대 엄청 유행을 해가지고요. 그때 뭐 드라마도 되고 연극도 되고 해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정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간한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대학가 교재로 사용되다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정식 출간 전에 이미 마니아층이 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와. 번역본 같은 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책이 출간되고 영화 드라마까지 된 겁니다. 한 대학의 동문과 학생이 교생 실습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교생 실습을 가면 한 달 정도를 빠지기 때문에 네. 중간고사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을 못 보니까 교재에 있던 독일어 소설을 하나 번역을 해라. 네. 이런 과제를 내준 거예요. 네. 애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하면서 번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던 여자분이 계시대요. 네. 생일을 맞이해서 이걸 다 완역해가지고 생일 선물 주겠다. 네. 이래가지고 끝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누가 PC통신에 올리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이 곰스크로 가는 기차입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을 위해서 번역을 해서 선물로 준다. 이거 너무 낭만적인데요? 그 선물로 번역을 해서 그 안에 이제 지폐 살짝 껴가지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인연이 어떻게 되나요? 그 지폐를 안 넣기 때문에 인연은 여기까지. 아, 그 지폐를 넣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한수 네. 배웠어야 되는데 아하. 그 여학생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네. 이 소설과의 인연은 계속돼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출간까지 되는 방향으로 갔죠. 그야말로 그러면 입소문을 통해서 정식 출간까지 된 건데 도대체 어떤 면 때문에 당시에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인기를 끌었을까요? 아, 이게요. 막상 읽어보면요. 그대로 우리 인생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네.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부분 도전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데 그러냐 궁금하시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 네네. 줄거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곰스크가 뭔지 어딘지 무엇을 한다는지는 몰라요. 아버지가 곰스크로 가야 해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아들이요. 곰스크 가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평생 꿈이었던 곰스크로 결혼을 한 여자랑 같이 가기로 하는 거죠. 근데 가는 기차표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거의 전 재산을 통털어서 사다시피 해가지고 가는데 곰스크가 도대체 뭔지 거기 뭐가 있는지 가서 우리는 뭘 먹고 살 건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너무 불안해하면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첫 번째 정류장에서 잠깐 쉬는 틈에 이게 아내가 좀 꾸무적꾸무적 됩니다. 가기 싫으니까. 아하. 기차를 놓쳐요. 한 며칠 있다가 다시 타려고 하니까 그게 한번 지나간 표는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끝난 거죠. 주인공은 이게 너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이니까 그 호텔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해요. 네네네. 그래서 한참 걸려가지고 결국 곰스크로 한 기차표를 다시 삽니다. 네. 그래서 기차를 타기로 했는데 네. 가기로 한 날 갑자기 아내가 늦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알라기자를 꼭 가져야겠다면서 나 이거 없으면 안 간다라고 아내가 버티니까 네. 이 남편이 아 그럼 나 혼자라도 갈래? 라고 해서 딱 돌아서고 가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반전을 딱 던지는 거죠. 뭐지?
임신했어요. 왜 임신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네. 그래서 주저앉게 되고요. 선생님 자리 얻으면서 계속 이제 한 몇십 년을 살게 되는데 네. 항상 곰스크로 이 얼굴이나 몸은 향해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지금 계속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늘 그리워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란 생각이 드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품고만 있는 손에 닿을 듯 닿지 그렇죠. 않는 그런 것들이 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곰스크로 떠나기 위해서 기차표도 힘들게 마련했는데 얼른 타고 일단 가고 보면 되지. 왜 알라그자까지 챙겨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안락의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 안락한 거예요, 그냥. 안락한 나의 생활? 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네, 사실 직장인이 어려서부터의 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못하는 상황.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은유고 여기서 이제 안락의자라는 건 지금의 생활인 거죠. 여기서도 이제 전임자 선생님이 있어요. 전임자 선생님이 지금 네가 한 이 선택도 너의 선택이다. 네가 여기서 안락한 생활, 여기서 그런 생활을 꿈꿨지만 이것이 말하자면 너의 곰스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모든 우리 인생의 결과는 너의 선택이 모인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인생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저도 생각나요. 아나운서 시험 보면서 여군장교 시험 같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여군이요? 여군장교 시험을 봤어요. 네. 안 어울리나요? 군대랑 어울려요. 약간. 네. 아니 근데 참 신기하게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국방 TV 가서 방송도 하고 맞아, 맞아. 또 육군 홍보대사도 하고 계속 연이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길이지만 그거에 대한 미련들이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두 분은 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 좀 있으세요? 대학원 때 영화 쪽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신화도 썼었고 영화 칼럼니스트로 한 4년 정도 그때 잡지에 연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요. 아, 영화로 먹고 살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지금 선택에 그렇게 후회는 없는데 네. 근데 항상 그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쉽기는 하지. 저는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요? 이제 통기타 치는 거, 뭐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가수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얼굴이 좀 특출나다 보니까 개그맨으로 지금 데뷔를 해가지고 20년 네. 넘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복면가왕을 제가 하러 갔는데 네. 이 복면을 쓰고 가서 합주실에서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아 그때 너무 떨려서 아 그냥 웃기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가끔은 불만족스럽고 좀 아쉬움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이 또한 내 삶의 운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쯤은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마음속에 이렇게 귀하게 품고 있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는 척 책방은 곰스크로 가는 기차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은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 긴장이 되는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자, 60년 넘게 현역 아나운서로 계시는 저의 정말 엄청난 대선배님이시고요. 가요 무대 하면 딱 떠오르실 분인데요. 김동건 아나운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가요 무대에 탄생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 아닌가. 제 아나운서 생활로 봐서 15년이라는 것은 30년을 계속하면서 얻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효도입니다. 사회자란 모름지기 텔레비전에 나가서 그 시청자와 출연자 사이에서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야 세상에 영광입니다. 제가 아나운서로 입사했을 때 신입 네. 때 회식 자리에 오셨어요. 네. 마치 대통령을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배웠을 때요. 네. 근데 정말 조금 늦긴 했지만요. 일단 축하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해 말이었죠. KBS에서 공영방송 50주년을 기념한 특별 공헌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상의 그 인연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세요? 네.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주연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상을 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가 점잖게 거절을 했죠. 그러셨어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상을 받겠냐. 그러니까 딴 사람을 주라고. 네. 그때 그게 방송국에서 주는 게 아니고 방송국 직원들이 만든 상이고. 와, 의미가 그게, 있네요. 네. 50년에 하나밖에 안 되는 와. 상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안 받으면 그게 없어진대요.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받았어요. 아니 근데 특별 공원상이라는 이름에 정말 걸맞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앞에 놓고 내가 무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입 때 처음 뵈었다고 말씀을 네. 들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TV 속에서 모습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변함이 없으세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신 건가요? 맞아. 그 이제 남들이 볼 때 그렇게들 얘기하지요. 네. 근데 나는 변한 게 많아요. 그러세요? 그럼요. 옷 사이즈도 하나도 안 변하셨다던데요. 아, 뭐 그런 거는 맞아요. 내가 네. 대학교 때 마친 옷도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와. 그런데 이제 나보고 얼굴에 뭐 주름도 없다. 그러니까요. 젊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몰라서 그렇지 마음의 주름이 있죠. 마음의 주름. 네. 네. 그래도 정말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생길지도 모르죠. 그만큼 뭔가 여유와 중후함이 느껴지셔서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멋진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김동관 아나운서님께서 나오셨는데 인생책으로 어떤 책을 골라오실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이 책입니다. 김동길 박사가 쓴 링컨의 일생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시대의 지성, 고 김동길 박사가 링컨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1976년에 첫 출판한 링컨의 일생. 평범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 속에 링컨의 인간적인 모습부터 미국을 통합한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까지 일생이 담겨 있는데요. 저자 김동길 박사의 글을 통해 링컨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만나봅니다. 저희가 인생책 선정을 부탁을 드렸을 때 정말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 책, 링컨의 일생이라는 책인데요. 지금 직접 들고 오셨어요. 그럼요. 아주 오래된 책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초판인가 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세상에. 초판. 네. 초판을 여기 이제 안에 선생님이 직접 쓰셔서 절 주셨는데 사인도 해주셨고요. 네? 네. 야 진짜 손때가 여기 이렇게 세상에. 썼어요. 김동건님. 네. 네. 근데 세상에. 글씨도 아주 잘 쓰시고 네, 정말. 네. 힘 없으십니다. 네. 이게 처음 나온 책인데 이걸 머리맡에 놓고 항상 보니까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가 여기 다 나오죠. 네. 이게 볼수록 링컨이 존경스럽고. 네. 네, 그런 그 존경스러운 그 인물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좋은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링컨처럼 잘 이렇게 그 후세의 역사가들이 그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자인 김동길 박사님과 인연이 꽤 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요. 연세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그거를 학교 들어가고 나서 선배들한테서 김동길 박사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내가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마침 그분이 서양사를 강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네 수강 신청을 하고 첫 시간에 가서 어떻게나 앞에 가서 끼어앉아서 김동길 박사님을 처음 뵀어요. 제자신 거네요. 그럼요. 네. 그때 처음 뵀는데 네. 너무 멋있어요. 아, 네. 네. 뭐 외모도 그렇지만은 음성도 그렇고 네. 말솜씨도 그렇고 네. 그분이 그 제자들한테 하는 설명이나 네. 강의가 네. 뭘 보태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히 신적이에요. 그래서 그 김동길 박사님 시간은 그 도강하는 사람들이요. 그 원래 신청한 사람보다 더 많아요. 네. 그래서 한때는 이 어른이 강당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수강 신청한 사람이 한 2천 몇백 명 이렇게 돼요. 이야. 그분들을 다 가르치려니까는 강당에서 그렇죠.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조남만 들으면 김동길, 김동건 약간 형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또 그
그 어른이 저를 사랑하고 아, 제가 존경하고 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어른도 고향이 우리 어머니하고 같아요. 그 우리 어머니는 이제 평양이고 네. 그분은 평양 바로 옆에 있는 맹산이라는 데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때 두 분이 친해요 아주. 와. 그래서 가끔 이제 놀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앉아있고 우리 어머니하고 선생님의 어머니는 그 앉아서 뭐 만두도 끓이고 뭐 이러면서 네. 얘기도 하고 어. 재미있게 이북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박사님하고 가까이 지내게 돼가지고 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은 제자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잊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분을 내가 알면 할수록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네. 네, 정말 제 생각에는 링컨에 못지않아요. 이 어른이. 그런데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달리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지 네. 미국에 태어나셨으면은 링컨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돼요. 네. 그건 너무 외람된 생각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김동건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한쪽 편에는 링컨을 한쪽 편에는 김동길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진행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동건 아나운서의 책과 인생 이야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간 링컨입니다. 네. 책을 보면요, 그 링컨의 인간적인 모습, 뭐 따뜻한 인간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링컨이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한없이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네. 정이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도요,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 예를 들면은 전쟁터에 나간 젊은 군인들이 이 사소한 실수로 군법 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 재갈 안 하면은 사형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링컨이 어느 날인가 자기 그 심정을 토로했어요. 내가 사형 언도를 받고 온 젊은이 하나를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살릴 수 있는 이유를 찾았을 때 네.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대통령이 살려줬다. 네. 그러면 그 집안들이 기뻐하고 집안들이 감격하고 할 걸 생각을 하면 그 젊은이를 그런 잘못으로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사인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링컨이요. 아주 재밌는 분인데요. 전쟁. 그때 북군의 용사들을 백악관에 초대했어요. 네. 그래서 한 4, 50명이 아마 백악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만났나 봐요. 그때 링컨이 한 말이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어쩌다 백악관에 와가지고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여러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 밑에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아들이 훗날 나같이 백악관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할 때 나라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생각하고 일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멋지네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백악관에 와 있습니다. 이거 하고 네. 내 아버지의 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을 하고 있다. 네. 너희 아들들도 이 다음에 나같이 와서 대통령 할 수 있게 희망을 주는 거네요.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 표현하는 방법부터가 네. 다르잖아요. 링컨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직이 아닐까 싶은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실천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네. 사람이란 혼자 살 수 없어요. 네. 이제 같은 시대에 태어난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대끼면서 살잖아요. 우리 지금 네 명이 여기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네 명 가운데에서 서로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나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링컨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정직한 거를 가장 큰 덕목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네. 링컨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가 이 책에 짤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1850년에 링컨이 작성한 메모인데요. 무슨 일에나 정직하기로 결심하라. 당신의 판단에 도저히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없거든. 변호사가 되지 말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라. 정직한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면 변호사하지 말고 그냥 정직한 사람이 되라라는 이야기, 자신의 신념을 담은 메시지더라고요. 근데 인간 링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김동길 박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가까이서 지켜보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텐데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표현한다면 링컨을 표현한 것처럼 네. 강철과 비단으로 만들어진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은 왜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군림하게 되고 네. 강한 사람을 만나면 되게 꼬리를 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이후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강한 사람 만나면 더 강해져요. 네. 약한 사람 만나면 한없이 다정해져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유신을 하면서 폭우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길 박사님은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네. 15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그 수감 생활 하신 거를 들으면요, 이 양반은 겁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죄 지은 게 있어야 겁이 나지,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겁나냐 이거예요. 네. 그 나오는 날 기자가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교도소라는 데는 처음 가셨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 어떻게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웃으면서, 아 그럼 살만하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또 내가 또 들어가라고 그러면 나 거기 교도소 또 들어가도 돼. 평생 살게 하겠어? 남의 얘기하도 해가지고 신문에 그게 나고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야, 이 양반은 보통 배짱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당당하시네요. 그런 게 강철 같은 면모라면 네. 비단 같은 면모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양반이 저하고 방송을 하는데요. 네. 그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하는 시가 있어요. 시. 네. 그 시 모윤숙 선생이 쓴 건데요. 내가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글이. 네. 그래 내가 이제 참고 그걸 읽는데 선생님이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보고 계시나 듣고 계시나 그래서 쳐다봤더니 눈물이 그냥 계속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선생님 지금 울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암소리 안 하고 그냥 계속해. 그러시고 계속 울더라고요. 여린 감성도 갖고 네. 계셨네요. 그렇게 마음이 어린 애도 아니고요. 너무나 착한 그런 네. 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눈물도 많고요. 어떤 면에서 존경하고 또 그리워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나운서들에게는 그만큼 롤모델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굵직굵직한 방송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 저희는 잊을 수 없는 게 이산가족 찾기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방송으로 했잖아요. 138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아마 한 100일 넘게 제가 밤을 새웠을 거예요. 와, 네. 100일 넘게요? 사실은 처음에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갈 줄 모르고 네. 뭐 잊어버린 사람 있으면 찾으러 와라 네.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밀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전부 이북 사람들이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쯤 그 신청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저 자기네 그 특징을 읽고 그런 가운데에서 만난 사람이 한 만 명 정도. 네. 저 이 장면 생각나요.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거기서 주인공 덕수가 막내 막순이를 왜 놓쳐가지고 그게 막 한이 되잖아요, 절절히. 네. 그러다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아나운서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배우 캐스팅이 원래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그 배역이 왔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걸 만든 분이 아마 윤 감독인가 그래요. 네. 그런 것을 자기가 만들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클라이막스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이산가족 찾는 그 장면이래요. 그래서 나보고 그때처럼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나이가 70쯤 됐거든요. 그런데 아니 그 30대, 40대 때 하던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네. 그랬더니 아, 그 일본에서 만드는 무슨 기법인데 그 사람을 30년 전에 어떤 사람이었겠느냐 이거를 그 컴퓨터가 그래픽으로, 네. 네, 작성을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가서 해도 네. 내 얼굴을 맞아. 30대, 40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제가 안 했어요. 왜요? 네, 안 했더니 어떻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 양반을 했는데 그것도 또 사람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출연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 거기 나오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닮았어요. 네. 네. 그래서 까딱하면 또 여기 지금 배우로 내가 나올 뻔했어요. 그래도 정말 그 영화 속에 상징적인 인물로 나올 만큼 정말 굵직굵직한 방송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현역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김동원 아나운서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미국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데에는 정말 정적을 용서하고 남과 북의 화해를 말했던 그 링컨의 리더십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어떤 그 도둑질하고 뭐 이런 사람이 24번을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24번째인가 오니까 판사가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몇 번을 재펴와야 사람이 되겠냐. 어떻게 재판을 20몇 번씩 받냐.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 죄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한 번도 용서해 주는 사람을 못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 빅톨 위고가 쓴 잔발잔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레미제라블이라고. 어느 신부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밥을 얻어먹고 나오면서 그 집에 촛대가 있어요. 은촛대. 그걸 하나 훔쳐서 가슴에 넣고 가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네. 그러니까 아주 신부님. 날 주었다고 가자고 그 데리고 갔어요. 신부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줬다고 왜 두 개를 줬는데 왜 하나만 가져가냐고 하나 이거 더 가져가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진정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링컨도 그걸 잘 알고 우리 그 저 김동길 박사님도 아주 잘 알아요. 네. 보통 보면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이나 자기를 못 살게 군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자기가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하고 싶어져요. 훗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김동길 박사님이 제일 많이 방송에 나와서 그 후보 그 도와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 전화 왔어요. 뭐라고요? 김 박사님 청와대로 한번 모시겠다고. 아이 선거 때 너무 애써주시고 그랬는데 저녁이나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이고 먹고 싶은 사람이나 데려다 먹이세요. 저는 안 갑니다. 네. 안 간대요. 그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 그 밥이나 얻어 먹으려고 그걸 말이지. 내가 그 사람 뭐 선거운동 했겠어? 그런 데는 안 가는 게 좋아.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사로운 이익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링컨의 화해와 포용의 리더십은 연설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시안 작가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연설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그 게티스버그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 정치, 민주주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를 추모하면서 이 연설을 한 거가 있어요. 네. 읽어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을 세상은 주의하여 듣지도 않고 오래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여기 남기고 간 일을 세상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운 용사들이 이처럼 훌륭하게 여기까지 밀고 온 미완성의 사업에 몸을 바쳐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살아남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말하자면 그 남북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계승받아서 또 싸운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도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자. 이게 대통령 취임 연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링컨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는 상황이 좋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링컨을 암살하려는 그 시도에 첩보가 들어와서 막 몰래 입성하고 그런 정도로 험악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용서하고 악의를 품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자 라고 말했다는 건 정말 이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에서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링컨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지금까지 그게 역사로 남아있지 만약에 그 링컨의 정적이고 뭐
사기도 좀 치고 말이죠. 거짓말도 그렇죠.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 연설을 링컨만큼 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맞아요. 더 잘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나 링컨이 한 얘기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의 힘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원래부터 아나운서가 꿈이셨어요? 네. 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댕길 때부터 이제 아나운서 하고 싶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서는 그 정동방송국 옆에 우리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 방송국에 제가 아주 자주 들락날락 했어요. 되게 그래서 예뻐가지고. 거기 경비 아저씨가 저를 잘 알아요. 네. 아, 너 또 왔냐? 들어가라고 들여보내줘요. 네. 그럼 책가방 깔고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아나운서 당시에 그 장기범 아나운서라고 네. 있었어요. 그 양반이 스무고개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네.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네. 그러면서 나도 저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나운서 시험 쳐가지고 운 좋게 아나운서가 됐잖아요. 네. 아나운서가 된 것은 시작이고 60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마 내가 아나운서 할 때 누가 너 60년 할래? 이렇게 물었으면 내가 못한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네. 하루가 이제 한 달 되고 한 달이 1년 되고 그래서 어느덧 61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우선 건강해야 돼요. 맞아요. 그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 무슨 뭐 밤낮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운동선수 같은 게 아니고 방송으로 할 수 있는 방해되는 방송에 방해되는 그런 정도의 병은 앓지 말아야 돼요. 그 뭐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씩 열흘 보름 입원하고 있다. 아파서 뭐 걸음을 못 걷는다. 그러면 방송하겠어요?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에게 프로그램이 늘 와야 돼요. 네, 그건 이제 신뢰의 문제인데 아, 이 프로 김동건 아나운서 시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은 프로그램이 60년 하는 동안에 내가 프로그램 없어 본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프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가요무대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운이. 그래서 50주년 때 어떤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뭘 하겠냐. 그래서 내가 서슴치 않고 아나운서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그렇게 좋아요? 사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나운서가 좋기도 하지만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내 진심이에요. 근데 제가 옆에서 후배로서 이렇게 뵙기에 60년 동안 이렇게 하신 것도 참 대단하지만 너무 못 쉬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이 시간 잠깐 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제가 권진영의 소소한 질문, 권소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네. 이 네모에 들어갈 걸 맞춰주시면 돼요. 네. 네 개 고향은 네모이다. 뭘까요? 고향 북한이시잖아요. 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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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운... 북한이다. 네. 선생님, 자, 볼까요? 하나, 둘, 고향은, 셋. 네. 어머니의 산소이다. 제가 그 세 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세 살 때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내 고향 이제 이북에 이제 묻혀 있잖아요. 네. 그 해방되고 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딴 건 몰라도 내 죽기 전에 어머님의 산소는 가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 그게 남아있겠어요. 네. 80년도 넘었는데. 아, 네. 언제나 그리움으로 남아 계시겠어요.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네. 가요 무대의 존재 이유는 네모다. 뭘까요? 시청률이다. 시청률? 시청자다. 시청자다. 제가 알기로는 월요 드라마보다 더 시청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효도다. 효도다. 아. 그 가요 무대를 하면서 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저 이 연세 많은 분들이 그 구경 오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초창기에는 표를 나누어 줬어요. 네. 이제 아침 6시에 그 줄을 와서 서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무대에서 방송을 준비하고 이제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의 의지해가지고 들어와서 자리를 막 찾아서 앉아요. 네. 그럼 그 젊은 사람 둘은
나가요. 자기네들은 표가 없어서 그 바깥에서 이제 한 시간 기다리다가 끝나면 모시러 온다는 거예요. 이런 효자 효녀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의자를 갖다가 놔주고 여기서 구경하라고 그래요. 소학인가 그런 데 나오는 얘기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남으로부터 미움받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 남으로부터 업수의 역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야, 저 사람은 참 효자야 그러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 보면 참 뿌듯하고 그러시겠어요. 네. 뭐 가요 무대 얘기를 했지만 네. 워낙 오래 진행하셨으니까 우리 김동근 아나운서님의 팬들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많죠. 어르신들의 네. BTS일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의 네. BTS. 네, 지금까지 우리 권진영의 아주 소소한 질문, 권소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자, 김동근 아나운서의 책과 인생 이야기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60년 아나운서 외길 인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외길을 걷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은 외로우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근데 워낙 오랫동안 아나운서로서 신뢰를 쌓아오셨고 받아오셨잖아요. 근데 네.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서 많은 뭐랄까 유혹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기가 국회지만 여기 오시라는 분도 계셨을 맞아. 것 같고 학교에서 오시라는 분도 계셨을 것 같고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이 외길을 쭉 가실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저는 뭐 아나운서 이외에 하고 싶은 직업이 없었어요. 네. 뭐 아나운서가 그렇게 좋으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제게는 그게 좋아요. 아나운서가 좋고 그리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대로 뭐 세상에 편한 직업이 있겠어요. 네. 힘들기도 하지만 그 성취감도 있어요. 아나운서를 오래 하면. 네. 근데 그 하고 싶어서 시험 치고 그러고 겨우겨우 되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직업이.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행복한 분이시네요. 왜냐면 네. 보통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나면 그게 생각보다 별게 아니네? 좀 아쉬움도 생기고 뭔가 좀 실망도 하기 마련인데 그 60년 세월 이게 최고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아니, 난 직업이 무엇인가, 수입이 얼마인가 그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요. 그 뭐 옛말로 고관대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장관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인생은 다 비슷해요.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불행한 것도 아니다. 남이 보는 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다 비슷비슷해요. 항상 뭐 즐거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 보이고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기분 좋게 항상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가 맡은 직업, 자기가 택한 직업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하겠다. 그럴 거 뭐 있어요? 내일 다시 방송하는데. 네. 오늘보다 내일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에 태어나도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이죠. 그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걸어온 길에 아쉬움도 있으실까요? 아, 많죠. 아, 그래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그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네. 하고 끝나면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이 스튜디오를 나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네. 그 왜 그 얘기를 내가 좀 더 다정하고 좀 더 재미있게 받아주지 못했나.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왜 못했나. 뭐 그런 게 계속 날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다음에는 이런 거 없어야 될 텐데. 그러고 이제 집에 가지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우보천리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전력질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60년의 현역을 이뤄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김동길 박사의 링컨의 일생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링컨이나 우리 김동길 박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링컨이 유명하겠어요?
또 김동길 박사님이 모두의 흠모를 받을 수가 없죠. 김동길 박사님은 그렇게 60몇 년씩 네가 따라다니고 모셨으면은 너도 김동길 박사 비슷해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네. 내가 그러면 정직하게 대답할게. 김동길 박사님이 태양이라고 그러면 난 반딧불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네. 그래요. 한없이 부드럽고 네.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네. 돌아가신 지 지금 2년째 되는데 어떤 때는 문득 아 박사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박사님 앞에 가서 이러이런 말을 내가 할 텐데 근데 그 양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참 어떤 때 허전하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평생을 두고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인물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거라는 생각이 물론입니다. 들어요. 우리 진영 씨 오늘 김동건 아나운서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네. 아나운서님을 통해서 링컨의 일생도 들었고 우리 동건의 일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60년 동안 이렇게 아나운서 생활을 하시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운이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저도 이제 23년 차인데 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네. 선생님 뒤를 네. 이렇게 밟아온 길을 내가 이렇게 다 서고 싶어요. 23년 차라고요? 네. 그럼 앞으로 한 80년은 더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지금 뭐 23년 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80년은 더 해야 돼요. 아, 네. 정말 애기 취급을 이렇게 받아서 너무 더 좋은 거 있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세한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이 책이 링컨의 전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격화하지도 않고 링컨의 단점을 드러내는데 그 단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맞아요. 그래서 링컨을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또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 김동길 교수님이 글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그래서 쉽고 재밌게 쓰시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또 매력도 부각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은 정말 즐겁게 독서하실 수 있는 경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정말 아나운서계의 시조세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선배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요, 진행자로만 만나시다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진솔한 이야기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역 아나운서로 멋지게 그 길을 만들어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동건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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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한번 지나면 돌아오지 않는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책을 통해 나만의 시간으로 사는 법을 찾아볼까 하는데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까지 바로 만나보시죠. 시장조사 전문기업인 트렌드 모니터가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시간 부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쉴 틈 없이 바쁜 현대인, 도대체 왜 매번 시간은 부족하고 우리는 늘 쫓기게 되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책은 이러한 시간 부족 현상을 다룬 책,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요. 저자는 시간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는 상호적인 것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현대인의 시간 부족 원인을 사회 문제로 확장해 노동, 돌봄, 자유, 미래, 정치 등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날카롭게 분석하며 일하는 시간과 자유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급진적인 제안들을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습니다. 시간 빈곤의 시대, 온전히 일하고 쉬고 사랑하기 위해 빼앗긴 삶의 주도권을 찾는 방법,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인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모두가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죠. 책은 시계바늘이 가리키는 시간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시간은 동일한지, 어째서 즐거운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은 더디게 가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왜 시간은 빨리 가는지 등 뇌과학과 심리학, 최신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시간에 대해 궁금했던 문제들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더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과학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시간 관리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둑맞은 시간, 책을 읽으며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시간을 찾아드립니다 입니다.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봉 협상을 하지만 시간 협상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 이유는 시간적 손해보다 금전적 손해에 훨씬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하버드대학교의 시간 연구자인 저자 애슐리 윌런스는 책을 통해 우리가 매일 불안하고 일에 허덕이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수치화해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에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기계적인 시간 관리를 벗어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시간의 힘을 만나보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서울의 워커홀릭들인데요. 책은 경쟁의 대명사가 된 대도시 서울에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성공으로 이끌며 입지를 굳힌 워커홀릭들의 일과 사람, 돈에 대한 36가지 태도를 솔직한 에세이와 현실적인 문답으로 엮어 어렵고 힘든 과정을 스스로 택하고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력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매일 더 많은 숫자의 지배입니다. 우리는 별점, 리뷰, 평점, 데이터가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책은 모든 것을 수로 표현하고 판단하며 질보다 양에 집착하는 현대의 질병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며 숫자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법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싸움이 끝난 곳에서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뒷자리인데요. 기록 노동자로서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하는 저자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전탑이 세워진 밀양, 무려 50년간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쓰이다가 반환된 매향리 등 부조리한 모순에 맞서 싸운 이들의 지난 흔적을 되짚으며 사건 이후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시간을 주제로 다양한 책을 통해 나만의 시간을 찾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시간에서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 삶의 작은 변화를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